운동 미친 듯이 좀 운동을 했으면 막 걸었으면 좋겠어. 그냥 막 그냥 몸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. 몸을 좀 어떻게 보면 혹사시켜라? 네, 차라리. 막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될 겸 네.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 네. 그리고 더 이상의 뭔가 이제 대출이나 끌어오거나 뭐 어디서 빌린다거나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네. 안녕하세요. 설아공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21년도는 마무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22년도에 이제 삼재운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다 나쁘진 않아요. 네. 제가 항상 말했듯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 나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삼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 네.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. 이제 원숭이띠 분들이 헛똑똑이 많아요.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똑똑한데 네. 한 척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. 그러니까 헛똑똑이가 좀 많아요. 의외로 네. 의외로 많은데 그리고 또 좀 약간 게으른 면도 있어. 게으른 면도 있고 근데 뭔가 열심히는 해요. 네. 열심히는 하는데 생활 속에 게으름이 좀 있어요. 아, 습관적인 게? 그렇죠. 습관적으로 조금 게으른 면이 있는데 우선 이제 금전, 돈 돈이 조금 셀 수가 있어요. 네, 네, 네. 2022년도에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심했으면 좋겠냐면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네. 생각이거든요. 운동 미친 듯이 좀 운동을 했으면 막 걸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막 그냥 몸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. 몸을 좀 어떻게 보면 혹사시켜라? 네, 차라리. 막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될 겸 네.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 네. 그리고 더 이상의 뭔가 이제 대출이나 끌어오거나 뭐 어디서 빌린다거나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현금이 안 돌아서 좀 답답할 것 같은데 그렇죠. 네, 조금 안 돌아서 답답해요. 그렇다고 무리하게 무리해서 뭐 빌린다거나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뭐 돈, 건강, 가치 뭐 그렇지만 2022년도에 삼재가 들어와도 다 나쁘지만은 않고 그래도 뭔가 움직일 때 조금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현금 좀 안 돌아도 조금만 좀 자중해서 갔으면 좋겠어요. 네. 원숭이띠 분들 네. 올해 한 해 진짜 네. 마무리 정말 잘하시고 네. 내년에 진짜 금전적으로 조금 문제 없게끔 네. 잘 좀 대처해 나가시라고 네. 말씀해 주세요. 네, 이제 원숭이띠 분들 2021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2022년도에 삼재가 들어오지만 네. 그렇다고 뭐 다 죽으란 법은 없어요. 그럼요. 좋은 달도 있고 네. 뭐 좋은 것도 있고 네.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허구나 삼재라서 막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힘내시고 22년도 그때 이제 제가 원숭이띠 분들 자세히 설명 드릴 거예요. 이제 지금까지 설화궁에서 2022년도 미리 보는 원숭이띠 알아봤습니다.